오늘 전문가들 상승이 2명, 보합이 3명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코스맥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오일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월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상승장에 인터로조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교보증권의 서영원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성전자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이사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원 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관망세가 짙은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매파적인 발언들이 어느 정도 비주기파적인 발언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에 대한 리밸런싱이 좀 시행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폭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국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중국 정부가 7월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라든가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한국 증시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힘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는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좀 몇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포스코 그룹주라든가 뭐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된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좀 강한데 이러다 보니까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에서는 하락 종목의 우위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호모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인다라면 업종 순환매로서의 좀 전반적인 좀 바닥권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보다는 소폭 좀 강한 흐름들과 함께 좀 업종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업종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이 경기 둔화 우려감, 이게 증시의 발목을 계속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차익을 실현한다라는 게 단기간에 오른 부분들이 있어야지, 사실 오른 부분이 있어야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더 오르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심리적인 마음이 있어야지 여기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이유, 여기가 부담스럽다. 지수가 2600 위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특히 2650이 가까워지면 더욱더 부담스러워진다. 이 마음이 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경기 둔화 우려감이죠. 이 전일 같은 경우 미국 7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지난달 발표된 46.3보다는 개선된 49였지만 기준이 50이죠. 이거보다 좀 낮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50은 넘었지만 지난달 발표된 54.4보다 둔화된 52.4고요. 뭐 시카고 연은 6월 시카고 연은 국가 활동 지수도 지난달 발표된 마이너스 0.28보다 떨어진 마이너스 0.32였습니다. 독일 7월 제조업 PMI도 지난달 발표된 40.6보다 이것도 낮은 상태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부진한 38.8이고요. 뭐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50 넘었지만 지난달보다 둔화됐고 유로존 제조업 PMI도 46.5에서 45로 줄어들었습니다. 둔화됐습니다. 이런 경기 둔화 움직임들,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저변에 사실 깔려 있습니다. 경기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사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가 좋지가 않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상승을 좀 가로막고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전제 조건을 깔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진행이 됐지만 일부 대형주들은 되돌림 현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중국에서 이제는 내수 확대를 통해서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소비 촉진이라든지 그리고 이 유럽과의 교류를 확장하기 위해서 항공편을 확대하겠다, 외국 자본을 유입하겠다 이런 정책들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타나는
이제 초입이죠. 중국 경기 부양책은 좀 더 많이 활성화되게 나타날 텐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타나면 가장 수혜보는 첫 번째 나라, 이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인데요. 여기에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씨 상무께서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코스맥스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ODM 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내 법인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빠르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은 미국 법인에 대한 좀 손실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법인 역시 좀 안정권에 좀 들어오면서 좀 수익이 좀 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2분기 실적이 있어서는 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맥스는 중국발 매출이 가장 높은 부분들인데 리오프닝과 부양책에 따른 소비 회복세가 코스맥스의 좀 고스란히 좀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뭐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에서 특히 ODM 쪽의 생산 속도가 좀 빠르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분기 매출액도 4,573억으로 좀 회복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기관 수급과 함께 동반하셔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맥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SOIL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SOIL 우선 첫 번째로는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 정유 부문이 워낙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많이 80% 이상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2분기 정제마진 평균이 4달러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7월 21일 기준으로 본다라면 정제마진 7.97달러고요. 7월 초에도 5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마진 확실하게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정유를 중심으로 한 실적들, 국제유가도 강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석유화학 부분은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 석유화학 부분도 하반기로 갈수록 스프레드가 점점 좋아진다라는 부분 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PBR이 0.9배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역사적 거의 최저치 부분인데요. 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미국 셰일 오일, 그리고 뭐 코로나 이때 주가가 급락했었던 시기보다도 PBR은 지금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더 매력이 있다.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지는데 지금 PBR은 역사적 저점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OIL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정제 마진이 호황기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싼 점, 이렇게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